응급환자 발생. 응급환자 발생. 이봐요, 이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니, 이런 젠장. 사망.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응급실 떡볶이 사망맛. 중국 당면, 분모자 당면, 킬바사 소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아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무슨 맛을 먹는 거야? 제 9편 떡볶이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걸까? 제 9편 떡볶이와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음식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중국 당면, 분모자 당면, 킬바사 소세지, 요거는 떡볶이와 어울릴 것 같은데 생뚱맞게 이 녀석은 뭐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풀피스 대신 먹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응급실 떡볶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엄청난 양의 치즈. 요거는 제가 따로 토핑을 주문을 해서 시켰습니다. 매울까봐. 일단은 치즈 없이 스탠다드한 떡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실 떡볶이 사망 맛입니다. 됐다. 엽기 떡볶이와 비교를 하자면은 제일 매운맛까지는 아니고 엽떡 중간맛보다 살짝 더 매운 레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입에 들어가고선 씹고 나서 점점점 더 매워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먹는 순간, 혀에 닿는 순간 매운게 확 와요. 와, 떡의 식감은 밀가루 떡이고요. 약간 툭툭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짝의 쫄깃함은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툭툭 끊어지는 뭐 학교 앞 떡볶이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약간 땀난다. 완전한 도전 음식들, 디진다 돈가스, 신길동 매운 짬뽕, 뭐 요런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니지만 엽떡 중간 맛을 먹어도 맵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매워요. 그러니까 매워! 아! 어묵이 들어있는데, 아, 요거 꼬치에다 딱 꽂아서 먹는 뭐 그런 모양의 어묵이 들어있습니다. 아, 요거 떡볶이에 요런 게 들어있는 거는 오랜만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맛. 만두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귀여운 만두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물만두보다 살짝 큰 뭐 그런 느낌의 아기자기한 만두죠? 고기 만두인데 단맛이 엄청나게 강해요. 좀 설탕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떡볶이가 맵기 때문에 만두 안에 있는 설탕의 단맛을 느끼면서 떡볶이의 매운맛을 참아보세요 라고 넣은 것 같은데 개뿔. 와, 이거 걸쭉한 이거 국물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이거 와, 달짝지근한 맛과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데 진짜로 이걸 느껴야지 하고선 음미를 해야 느껴지고 매운맛만 팍 치고 올라와. 와, 메추리알. 그리고 요거는 뭐죠? 떡인데 얇은 건가? 수제비인가? 약간 쫄깃쫄깃한 수제비가 들어있습니다. 떡인데 아까랑 모양이 다르죠?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달콤한 고구마가 들어있는 떡입니다. 전반적으로 토핑의 매운맛을 죽이기 위해서 단맛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래도 매워요. 근데 중독성은 있다. 와, 치즈. 쫄깃쫄깃하고 엄청나게 고소한 치즈예요. 일반 그냥 모짜렐라 치즈를 먹는 것보다 뭔가 조금 우유 냄새가 더 올라온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담백하고 부드러운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아 근데 맵다. 너무나도 맵기 때문에 음료수를 함께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지코입니다. 네, 아주 맛있는 코코넛 향이 가미된 코코넛 워터 지코. 이 음료수를 제가 먹어보긴 했어요. 저희 팥뿌리 동생들이랑 같이 컨텐츠를 하면서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원샷을 했기 때문에 그냥 뒷맛이 조금 약간 꾸리꾸리한 걸 알았지만 맛을 음미하지는 않고 그냥 넘겼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맛을 제대로 음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달짝지근하면서 괜찮은 향은 올라옵니다. 자 지코 건배 갑시다. 코코넛이 이런 맛이었어? 네, 일단은요 여러분 맛 없어요. 네. 건강에 좋으니까 먹는 거겠지 뭐. 아, 요만큼의 달콤함은 가지고 있는 음료인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걸. 되게 여러분 막 지하실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거든요. 네, 그 냄새를 그냥 머금고 있는, 그러니까 지하실에서 제습기를 틀어놓고 그 물을 받아놓은 것 같은 맛이. 그 약간 그 곰팡이 냄새 나는 물에다가 설탕을 타놓은 듯한 맛. 네, 어떤 유튜버 분들께서는 지코를 두고 걸레밥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정확해요. 네. 곰팡이가 있는 곳을 한번 싹 닦은 걸레를 빨아서 설탕을 탄 것 같은 맛. 와 씨. 응급실 떡볶이를 집어먹으면 매워서 땀나고 매워 죽겠는데 지금 입안이 불이 타오르는데 맛이 싫어. 다음 음식입니다. 중국 당면. 자, 일단은 이 면발의 맛부터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단맛이 느껴지는 그냥 당면인데 이게 면적이 넓은 게 흐물흐물 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씹혀주는 식감도 이게 흐물흐물하면서 쫄깃쫄깃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잡채 먹을 때 당면은 그 얇은 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약간 뭐랄까 탱글탱글하게 씹는 식감이 있는데 얘는 탱글탱글함이 아닌 그냥 흐물흐물함을 가지고 있는 당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떡볶이에 넣어서 먹어봅시다. 아까 당면만 먹었을 때는 당면이 조금 마른 상태여서 흐물흐물거리는 식감이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떡볶이에 넣어서 먹으니까 아 요게 미끄덩미끄덩 거리면서 흐물흐물한 식감은 사라지고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해졌어요. 특히나 매운 떡볶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당면이라서 넣고 같이 끓이지 않는 이상은 소스를 많이 머금진 않아요. 딱 적당하게 매콤하다 싶을 정도의 소스만 여기 당면 겉에 묻어 있어가지고 이게 씹으면서 쾌감이 들어요. 그냥 일반 면을 먹었을 때 느낄 수 없는 그 널쩍한 당면이 같이 들어와서 입 안에서 풍족하게 춤을 춰주니까 사실 이거 넙대대해가지고 당면 생긴 것만 보면은 이거 투명한 거 소스도 안 묻고 뭐 맛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먹어보니까 개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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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맛. 다음 음식은 분모자 당면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분모자 당면 하면은 가래떡 같이 생겨갖고 길다란 뭐 그런 당면을 연상을 시키실 텐데 이게 웬걸 납작한 놈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모자 납작 당면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분모자 당면입니다. 하얀색이고 이렇게 넓적하게 뽑아 놓은 당면이에요. 자 어떤 맛인지 일단 면부터.
이거 굉장히 탱글탱글탱글탱글해요. 맛은 별맛이 안 나는데 근데 굉장히 탄력이 있는 탱글탱글함이 느껴져가지고 씹는 재미가 있어서 지금 맛은 없는데 계속 먹고 있어요. 사실 맛은 노맛, 무맛 별 맛은 안 나요. 굉장히 쫀득쫀득한 쌀떡을 먹는 기분인데 여러분 쌀떡은 먹을 때 되게 끈적끈적함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끈적끈적함을 줄이고 탱글탱글함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바로 떡볶이 넣어 먹어야지. 아까 중국 당면에 비해서 확실히 단맛은 없어요. 근데 중국 당면의 탱글함과 쫄깃함이 두 배가 된 느낌. 너무나도 미끌거리면서 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별 맛은 안 나지만 그 재밌는 식감 때문에 맛있다고 느껴져요. 이거는 뭐 음식의 맛보다는 식감이 맛있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둥둥 뭐 이렇게 떠다니냐? 이거 뭐야? 이거 중국 당면이야? 뭐야 이거? 오늘의 마지막 음식 킬바사 소세지입니다. 쇠고기랑 돼지고기를 굵게 갈아서 만든 폴란드식 디너 소세지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프라이팬에 구워왔거든요. 일단 향은 그냥 일반 소세지 향이에요. 와 이건 밥도둑이다. 그냥 굉장히 탱글한 소세지였습니다. 근데 왜 일반적인 소세지는 먹다 보면은 이게 안에가 갈려 있어가지고 식감 자체에서 쫄깃쫄깃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덜 받는 게 사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입자가 그냥 일반 소세지보다는 살짝 두껍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씹는 맛이 굉장히 좋다! 제가 따로 간을 하지 않았는데 소세지 자체의 간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짭짜름한 소세지라서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는 소세지인 것 같은데 근데 떡볶이에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담궈서 아 맛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매운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이거 진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될 맛인데 이거. 아 주먹밥이 있었지. 소세지 한 입 먹고 주먹밥 하나 딱 해서 떡볶이 국물에 무쳐 놓고 소세지 한 입. 네 오늘은 이렇게 도해먹 9편 떡볶이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 음식들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거는 진짜 대체적으로 너무 맛있었어요. 응급실 떡볶이도 뭐 맵긴 하지만 맛있고 그리고 당면도 맛있었고 만두 김말이 치즈 스틱에다가 치즈를 올려서 와